준비할 텐데 저희가 그 이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추시는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손 드신 분이 계신데요. 네,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유산이자 한국 대표 민요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아리랑 맞습니다. 바다를 네,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서양 음악 현악기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음역대가 낮은 악기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이서진 대표와 그 다음에 같이 이대현 대동기 그리고 이서진 양의 제자분들이 이렇게 여섯 대 베이스 연주를 준비 중인데 혹시 여기 따님들의 연주를 보러 오신 어머, 학부모님들도 계신가요? 오셨다고 그러는데 안 계시나요? 네. 지인분도 아니신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뭐 공연을 위해서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혹시 지금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제가 또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리랑 모두 1절 아시죠?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유 심리죠. 근데 혹시 2절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제 2절 가사를 말씀드릴 테니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맞춰주시는 분들께서 또 이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가사는 아까 그 거기에 해당한 부분이 청천하늘에 별도 많고 가슴엔 땡고 맞던데 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뭐야? 아 맞습니다. 꿈입니다. 맞추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는지 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 보러 오셨나요? 노래 부르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선능력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 그건 아닌데 친구 노래 부르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친구 인생샷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그래도 그 지인들도 많이 오셨고 그냥 지나가다 봐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앞에서 자기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없으시겠죠? 네 우리 멋있게 네. 헤어밴드 하고 계신데 네, 우리 한번 자기 소개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아까워라. 네, 잘생겼어. 다시 파워 잘생겼어. 자기 소개해주세요. 저희 박포고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SG의 후보입니다. 이서진 대표님의 고등학교 친구고요. 저는 현재 요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셰프는 아니고요. 제가 진짜 라면 잘 끓이는 정도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공연 몇 번째 오신 건가요? 아 진짜 많이 왔는데 거의 한 동영상 천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지금 7번 얼마 정도 온 것 같아요. 지하철역도 대극상 참여입니다. 고등학교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상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친구 나도 제가 밥을 사는 걸로 하고 그 또 자기 소개해 주실 분 없으시죠? 그 저기 한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제가 그 베이스 가르쳐